네, 두 번째 이슈는 조선업황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네. 자, 조선업 뭐 최고의 호황이다. 이렇게 네네.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 이런 분석도 네네. 나오고 있는데 현재 네네. 상황 좀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조선업이 초황에 진입했다. 이런 평가가 굉장히 많은데요. 예. 실제적으로 이제 뭐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 진짜 호황이 맞냐 이런 의구심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정리를 좀 해봤고요.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이제 조선 3사 수주 잔고가 100조 원을 넘었습니다. 네. 1분기 말 연결 기준으로 HD 한국 조선해양의 수주 잔고는 63조 원을 넘어섰고요. 같은 기준으로 이제 삼성중공업이랑 하나오션의 수주 잔고도 각각 28조 원을 넘었습니다. 저 엄청난 수주 잔고 아닌가요? 굉장한 수주 잔고라고 평가할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저 정도면 어느 정도 물량입니까? 최소한 3년치 이상의 일감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판단. 3년치요? 네네, 맞습니다. 3년치, 3년 동안 수주를 안 해도 운영이 될 수 있을 만한. 네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선박 수주량은 좀 줄고 있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네네, 맞습니다. 올해 들어서 선박 수주량, 작년부터도 조금씩 점차 줄기 시작했는데요. 예. 영국의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인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우리 조선사가 수주한 이제 선박 수주량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한 38% 줄었다 이렇게. 그럼 많이 줄은 거네요. 굉장히 좀 네. 줄었다고 볼 수 있죠. 수주량 자체는 줄었는데, 근데 이제 반면에 선박 가격은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 말에 클락슨 신조선가 지수가 170포인트를 넘어섰는데요. 지난해 5월 말보다 무려 10%포인트 이상 상승한 것이거든요. 근데 네. 이 클락슨 신조선가 지수가 뭐냐면 1988년 1월 기준으로 선박 건조 비용을 100으로 정하고 네. 매달 가격을 비교해서 매기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지수가 100보다 크면 선박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해석할 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5월 말에 170.1이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100 기준보다 70%가 오른 거네요? 네네, 그렇게 볼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박 수주량은 줄었어도 네네. 지금 이익은 크게 극대화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수주량은 감소하고 선박이 오르는 이 시장 상황이 주는 의미,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은 이 시장 상황의 의미가 그 조선사들 초황에 진입했다라는 거랑 일맥상통한데요. 네. 일단은 조선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 3사가 3년치 이상의 일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일감을 채우기 위해서 수주에 나설 필요가 없고요. 네. 수익성이 높은 알짜 선박만을 골라서 수주하는 선별 수주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조선사 같은 가불의 위치가 바뀌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조선업 불황 당시에는 일감이 없었기 때문에 무리하게 일감을 채우기 위해서 선주사들이 싼값에 선박 건조를 발주를 해도 그 발주를 수주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면 네. 이제는 우리 조선사들이 충분한 일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이제 선박을 수주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이제 선박을 건조해야 되는 선주사 같은 입장에서는 가격을 좀 높게 책정하더라도 선박을 만들어서 부탁해야 되는 이런 말씀 주신 것처럼 갑을 관계가 좀 바뀌었다. 네. 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조선 업체들에게는 좋은 현상인데 네네. 자, 이런 호황이 언제까지 지속되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치 이상을 보유했다. 조선업 같은 경우 이제 전형적인 수주 산업인데요. 예. 수주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주 시점이랑 수익 시점에 한 2년 정도의 시차가 있다라고 좀 평가를. 네, 항상 그 갭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조선사 같은 경우 이제 선박 건조 계약을 체결을 하면 계약 금액 전체의 일부를 계약금으로 받고요. 네. 그 이후에 선박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만드는데 한 1, 2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가정하면 그 선박을 다 만들어서 선주사에 인도를 해야 잔금을 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따지면은 향후 한 1, 2년간의 실적이 잡히는 시기가 네네. 계약 그 잔금을 받는 시기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선업이 초황에 진입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향후에 2, 3년간은 충분히 조선사 실적이 좋을 것이다 이런 평가가 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네, 향후 2, 3년까지는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자 그러면 조선사 실적에 미칠 만한 영향을 뭐 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조선업이 초황에 진입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 보이는데 유일하게 이제 변수로 꼽는 게 이제 러시아 문제거든요. 아, 러시아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벌이면서 러시아에 대한 이제 서방 국가 제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이 침공 전에
한국 조선사들이 러시아 선주사랑 이제 선박 건조 계약을 체결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 네. 부분에 대한 좀 리스크가 있는데 일단 하나오션 같은 경우 2020년 러시아 선주사랑 계약을 맺어서 LNG 세빙선 세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는데 서방 국가 제재 때문에 제때 잔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오히려 이제 하나오션 쪽에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러시아 선주사가 이달 초에 이게 하나오션 공시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손해배상을 입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에 중재를 제기했습니다. 네. 뭐 청구 금액은 1조 원이 넘으니까 이런 좀 변수가 있고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이제 러시아 프로젝트로 총 15척의 LNG 쇄빙선을 건조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알려졌는데 이 물량도 크네요. 물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네. 이 중에 3척만 인도한 상태고 두 척에 대한 인도 시점은 아직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되고 나머지 10척에 대한 건조는 중단됐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 러시아 선주 측에서 손해배상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자, 이 여파는 어떨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조선업에 대한 지금으로서는 거의 유일한 우려가 아닐까 이렇게 네. 판단이 되는데 일단 국내 조선사들은 큰 우려는 없다라는 입장이 더 제가 강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네. 뭐 잔금이나 뭐 네. 계약금이나 입금이 잘 안 됐을 경우에 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계약서대로 했다면 큰 뭐 변화가 없지 싶은데요. 맞습니다. 앵커님이 보시는 게 정확하다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네.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조선 3사 수주 잔고가 100조 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네. 이런 대규모 수주에 비하면은 지금의 좀 러시아 관련된 리스크는 좀 미미하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는 게 좀 지배적으로 보입니다. 네. 네. 자 이번 러시아 관련된 영향은 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네네. 정리를 해보고요. 자, 우리 조선업황과 관련된 자세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네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